네, 이번 시간은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임현정의 곡이죠. 네,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요. 우선 G A BK의 곡입니다. BK의 이제 사랑 이렇게 나가는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사카포의 G로 네 치시면. 알겠습니다. 사카포의 G로 했고요. 맨첫 부분에 이제 전주에서 애드립이 나오죠. 애드립 설명부터 드릴게요. 자, 일단 배음으로 네, 두줄 정도 같이 쳐주시면 되는데요. 3번 줄, 이 카포를 낀 상태에서, 사카포에 낀 상태에서, 3번 줄과 4번 줄이죠. 네, 여기를, 운지는 여기입니다. 요두 손가락, 그죠? 가운데 손가락 중지와 약지로, 중지는 3번 줄 4플랫, 약지는 4번 줄 5플랫. 여기까지 슬라이딩으로, 이렇게 여기까지 슬라이딩으로 오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잡아주고, 3번 줄을 잡아주고 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죠. 네, 집게손가락으로 3번 줄 2플랫. 그 다음에 약지로 4번 줄 4플랫. 네. 네, 잘, 운지를 잘,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시겠으면, 소리를 듣고 자기 기타랑 비교를 해서 네, 튜닝이 제대로 잘돼 있어야겠죠. 들어보고 하세요. 네. 치고 그다음 여기도 새끼손가락으로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죠. 그다음엔 집게손가락으로 4번 줄 2플랫 잡고 또 4번 줄과 3번 줄을 쳐줍니다. 같이 쳐준 다음에 중지로 또 여기 3번 줄 2플랫 잡아주고요. 네, 여기까지. 그 다음에 또 아까랑 똑같은 코드 모양으로 이번엔 4번 줄과 5번 줄이죠. 여기도 똑같이. 여기는 아마 풀링 언어프가 나올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4번 줄과 5번 줄 2플랫 3플랫. 이렇게. 그러면 여기까지 되죠. 그 다음에 슬라이딩으로 2번 줄과 4번 줄입니다. 한칸 건너서 2번 줄 5플랫 그리고 4번 줄도 5플랫까지 슬라이딩으로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또 아까 코드폼으로 집게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중지로 4번 줄 4플랫. 네. 똑같아요. 마찬가지로 1플랫과 2플랫, 예, 1플랫과 집게손가락 2번 줄, 그리고 4번 줄이고요. 이렇게. 네,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개방현 2번 줄 1플랫. 그다음에 2번 줄 잡아줬죠. 그 다음에 개방현 2번 줄, 그 다음에 3번 줄 2플랫,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현, 그 다음에 여기 4번 줄 5플랫이네요. 그 다음에 7플랫, 그 다음에 5플랫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풀링 언어포. 똑같이 손을 이런 식으로 놓으세요. 여기 중지만 안 잡고 있고요. 새끼손가락으로 5플랫, 4번 줄입니다. 5플랫, 그 다음에 약지로 4플랫, 그 다음에 검지로 2플랫, 그 다음에 순식간에 떼는 것, 따, 따, 아, 안, 딴, 그 다음에 잡아주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11플랫에서, 저기, 11플랫에서,
하모닉스입니다. 하모닉스 3번 줄, 4번 줄. 4번 줄 먼저, 그 다음에 3번 줄. 네, 이걸 쳐보면 이렇게 하면 전주 부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.